방법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법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는 방법왕이 여러분들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법왕 으아 소리 질러 하시는 거 도와주시는 방법이고요. 멤버십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정말 가성비 최고죠. 대한민국 뜨겁게 달고 있는 빅토리 G 장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이 나이키, 영혼까지 나이키 골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린 위에서 개념 없는 골퍼로 취급하지 않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쉬운 메시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는 이제 교습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제 라운드를 많이 나가요. 그러면 요즘에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 반면 우리 국민의식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 라는 평이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전 세계에 증명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만 보니까 아닌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를 했더니 대한민국의 이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국민이라는 이 자긍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골프 쪽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 골프가 불과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 인구도 많아졌고 그거에 큰 공헌을 한 게 이제 스크린 골프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는 가서 슬리퍼를 쑥 신고 칠 수도 있고 반바지도 뭐 쉽죠. 그리고 추리닝 차림으로 가서 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서 즐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뭐 20m 퍼팅을 한다고 해도 그냥 혼자 올라가서 딱 때려서 그냥 퍼팅만 하면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에티켓적인 걸로 충돌도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뭐 페어웨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방법왕이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계몽 운동을 하는 것도 교습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필드를 갔더니 저희 회원님들하고 이제 퍼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퍼팅 마크 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려요. 이렇게 마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항상 그 요즘 뭐 레디 골프라고 해서 그런 걸 굳이 따지진 않지만 퍼팅 정도는 먼 사람부터 해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앞에 본인 공은 앞에 있고 다른 동반자가 뒤에 있는데 본인 공을 보겠다고 해서 자꾸 그 공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가령 저기 앞에 홀이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 저 화면에 이제 그 홀이 있는데 자기 공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반자 볼은 더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쯤에 있어요. 그러면 본인 볼이 이제 물론 이렇게 붙어 있진 않지만 한 뭐 한 5m 이상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뒤에 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선 열심히 지금 동반자는 어떻게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 공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자꾸 그 공 앞으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선수들을 잘 지켜보면 본인 공은 여기에 있고 이 공 동반자 공이 저기 5m 뒤에 있어도, 그리고 동반자가 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라인을 본다든지 공을 놓고 있는 행위가 있으면 자기가 급하면 그 동반자 뒤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매너예요. 사실 내 공이 있고 그 사이에 한번 밟았다고 해서 그게 큰 변화를 주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이 굴러갈 게 안 굴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뭐 진흙밭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기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룰북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에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퍼팅 그린에 올라오면 내 뒤에 누가 있으면 반드시 뒤로 돌아다녀. 뒤로 다녀라. 야, 뒤로 다녀. 뒤로 다녀. 뒤로 다녀. 이 말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에티켓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저쪽 20m 뒤에서 퍼팅 같지 않은 어쨌건 먼 거리 퍼팅을 하고 있을 때는 살짝 이게 홀 근처에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좀 에티켓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 공이 홀하고 가까운데 내 뒤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나는 어떤 라인을 봐야 되잖아요. 이 브레이크 꺾이는 것도 봐야 된다면 무조건 뒤로 돌아다니세요. 뒤로. 뒤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뒤로 돌아다니세요. 그럼 걸음도 많이 걸을 수 있고 만보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에티켓도 좋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뒤로 돌아다니세요. 뒤로. 내 공이 앞에 있어도 뒤로 돌아다니세요. 뒤로. 뒤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하게 되면 정말 멋있는 이제 퍼팅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쭉 보내면 여러분들은 퍼팅까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방부방이었습니다.